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9살 아들을 키우고 있는 영재호에서 일하고 있는 교육미니저 윤공숙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아이가 3살 때 영재호를 알게 됐고요. 원래는 이제 시작하게 된 계기는 아이가 너무 울어가지고 우리 아이가 많이 울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아이들보다 유난히 땡깡도 심하고 울음도 많고 그래서 한 2, 3개월 때 우연히 이제 카스를 보다가 비슷한 아이들인데 카스에서 그때는 카스가 저희 때 엄청 유행했었거든요. 카카오 스토리. 지금 한 인스타그램처럼. 그래서 육아맘들이 거의 다 거기 있었어요. 근데 막 애들 사진을 올리고 있는데 우리 애는 외출 나갈 때 맨날 울고 어디 가면 울고 이게 일상이었거든요. 근데 거기 애들은 뭘 막 하고 있고 웃고 있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관심이 가서 한번 보다가 23개월 때 시작하고 싶어서 애가 너무 우니까 남편한테 여기 있는 아이를 상담해준다더라 그래서 한번 해보면 어떨까 그랬더니 남편은 반대했거든요. 원래 애들은 다 우는 거라고 괜찮은 거라고 그래서 했는데 제가 24개월쯤에 아이를 어린이집 보냈거든요. 근데 원래는 한 3년을 데리고 있으려고 일을 안 하고 있었어요. 일을 하다가 쉬고 있었는데 우리 때 한참 조리원 동기 모임 그리고 임산부 모임이 있었어요. 소규모로 한 열댓 명 정도가 임산부 때부터 만나서 계속 정기적으로 모임을 하는 게 있었는데 그 애들 중에 엄마들이 태반이 이제 다 어린이집 보낸 거예요. 그래서 또 어린이집을 보냈거든요. 내가 보내는 순간부터 엄청 울어댄 거예요. 더 울고 안 가고 이게 너무 힘들었는데 이제 그거를 참다가 도저히 안 되겠길 한 27개월쯤에 신랑 다시 말했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남편이 아이가 너무 울고 퇴근해서 온 아빠한테 아이가 말은 좀 했었거든요. 말을 못하는 편은 아니었어요. 근데 울음이 너무 많았고 징징징이 너무 심했고 집착이 되게 심했어요. 기차에 대한 이런 집착이 심해서 아빠가 기분이 안 좋은 상태에서 퇴근해서 저녁을 먹는데 술 한 잔을 하고 있는데 손을 탁 아빠 입에 집어넣고 뱉으라고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웬만하면 참다가 그날따라 기분이 안 좋으니까 탁 뿌리치고 그만 좀 해! 이제 이게 한두 번이 아닌 거죠. 그만 좀 해! 그러면서 이제 뛰쳐나간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얘도 뭔가 상담이란 걸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영재호를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그때 마침 또 영재호에서 그때는 코칭맘이라 그래서 그 회원을 뽑았어요. 그래서 코칭맘 1기로 지원을 했어요. 그때 남편이 오케이 했어요. 상담이란 걸 소장님한테 하자. 그래서 이제 상담을 하게 됐고 상담을 해서 이제 문제점을 발견하게 된 거죠. 얘가 왜 이렇게 울었고 지금 뭐가 필요한지 발견하게 된 거예요. 이제는 영상을 한 8개월 때부터 봤어요. 사실은 함부로 하지마 안 좋은 거야 이렇게 말하기는 되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수사님이 환급을 해야 된다, 자네를 열어서 규칙을 넣어줘야 된다 라고 시작을 해서 그때 1기로 시작해서 상담하고 환급 프로젝트를 한 거예요. 통문자 프로젝트를. 그래서 그거를 해서 3개월 만에 얘가 너무 좋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딱 걔가 통문자를 떼고 나니까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그래? 어떻게 얼굴에서 징징징이 사라질 수가 있어? 얼굴이 바뀌었어. 근데 매일 같이 영상을 안 틀어주면 뒤집어졌더랬거든요. 근데 이거 시작하면서부터 영상을 하나도 안 찾는 거야. 보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기차를 6개월 넘게 1년 가까이 매일 기차역을 가고 기차 안을 들어가고 기차를 타고 기차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레고밖에 안 하고 기차 책만 보던 애였거든요. 그래서 기차역에 5분 갔다 10분 갔다 15분 갔다 20분 갔다 한 게 6개월쯤에 1시간씩 가야 되고 그것도 못 견뎌서 그 차를 타고 그때 의정부까지 가서 거기서 김밥을 사 다시 기차를 타고 소풍을 오는 정도로 너무 집착이 심했어요. 근데 그거를 영재하고 환불 하면서 하나도 안 하는 거예요. 찾지도 않는 거예요. 3개월 만에. 3개월 만에? 네, 통문자 3개월 만에.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신기해요. 사실은 애 키운 엄마들 알 거예요. 내 아이가 엄청 울면 이 노이로지가 걸리고요. 잠을 못 자요. 징징징징징징징징 이러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냥 단순히 안 울었으면 좋겠어. 그냥 웃었으면 좋겠어. 나 너무 편했으면 좋겠어. 근데 얘가 안 울고 얼굴에 징징징이 사라지고 기차에 집착을 안 하고 이것만으로도 엄청난 사실은 발전이잖아요. 3개월 만에. 그러니까 소장님한테 더 배워야겠다. 그렇게 시작을 해서 이제 애를 키우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제 키우다 보니까 욕심이 나고 그 욕심을 대로 또 진행을 했던 얘가 웃는 거예요. 재밌다 하고 엄마 이거 더 해달라고 재밌다 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연을 맺어서 오고 있고, 또 하면서 이제 수사님이 처음 조건이, 제가 이게 답답했던 게, 혼자서 인터넷으로 찾아봐서 했거든요. 근데 못 하겠는 거야. 방법을 모르겠는 거야. 그냥 내가 배울래. 내가 배워서 내 키워보고, 다른 사람 알려주면 될것 같아. 라고 해서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그때 또 수사님 알려주신 걸 배워서 똑같이 알려준 거야. 제가 이렇게 해봤더니 되더라고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내가 점점 애들이 좋아졌다는 소식들이 오고, 점점 회원들이 늘어나고, 이제 그 희재랑 같이 커온 아이들이 지금 다 초등학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랑 지금 한 7년씩 인연을 맺고, 그 아이들 계속 키우고 있는 거야. 근데 엄마가 마음을 안 먹고 하다가 지칠 수 있잖아, 사실은. 그러면 안 해버리는 거야. 아, 못하겠어. 그냥 선생님 붙일래. 학원 보낼래. 이렇게 하면 자기주도가 안 돼요. 아이들은 이제 자기주도로 키우는 게 영지호의 목표예요. 어렸을 때는 엄마가 배워서 엄마가 선생님인 역할을 하면서 얘가 스스로 할수 있는 걸 돕는 거지 저희가 답을 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생활 습관부터 운동하는 것부터 뭐 그림 그리는 거, 수학하는 거 이런 거를 방법을 알려줘요. 영재현 홈스쿨링 자체가 그런 방법들을 많이 알려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하다 보니까 얘가 영재성, 원래 모든 아이들이 영재성을 가지고 태어나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개발시켜주냐에 따라서 안에 있는 뇌세포가 죽는 거예요. 근데 그 뇌세포를 우리는 계속 자극을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자극하고 저렇게 자극하니까 애들이 영재성이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재성을 가지고 가면서 걔네들 교육을 시키니까 어떻게 돼요? 더 즐거워요. 아는 게 많아지니까. 자신감이 살아나고 자존감이 커지니까 애들이 좋아해요. 그래서 영재화하는 애들 자체가 자존감도 높고 독립심도 되게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소장님이 희재는 조기 입학을 하는 게 좋겠어? 그래서 7살 때 과감하게 조기 입학을 해서 잘 다녔고, 중국을 보내면 어떨까 해서 8살 때 중국 유학을 보냈어요, 기숙사로. 근데 안 가겠다고 하지 않아요. 엄마 해볼래? 가고 싶어. 친구들 가는데 나도 할수 있어. 근데 일반 아이들은 절대 그게 안 되거든요. 그냥 8살에 엄마 옆에 있고 싶지, 먼 타향에 가서 기숙사 생활 하나 한다고 아무 아이나 할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저희는 다져주는 거, 어렸을 때. 독립적으로. 너할수 있어. 너라면 가능해라는 걸 심어주기 때문에 저희 아이들 대부분 7살, 8살, 9살인데 다 유학을 가요. 기숙사 생활을 하고 거기서도 너네 아이들 뭔가 달라. 독립적이야. 특별해. 근데 또 어릴수록 사실은 배움이 빠르거든요. 저희는 중국어를 못해요, 엄마들은. 근데 아이들은 반년만 갔다 와도 영어도 하고 중국어 너무 잘하는 거야. 엄마들 그것도 너무 신기한 거야. 그래서 그런 학습적인 거, 운동적인 거를 꾸준히 하고 있고, 지금도 수장님 옆에서 엄청 많이 배워요. 저 아이들 커가는 거를 가르치고 있고, 배우고 있고, 이제 처음에는 내 아이 잘 키우자라고 시작했던 게, 지금은 그 키웠던 노하우를 다른 사람들 아이들을 키워주는 거야. 근데 거기서 또 감사해요, 너무 좋아요, 이런 정보 좋았어요라고 피드백이 오니까 그 보람으로 계속 이 일을 하고 있고, 하다 보니까 그룹이 많이 형성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그룹의 아이들이 또 행복해지는 걸 보니까 욕심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장님 옆에서 지금도 계속 배우고 있고, 앞으로도 여건이 되는 한 계속 배우려고 해요. 그게 인연이에요. 안녕하세요. 영재호 교육 매니저 윤공숙입니다. 저는 9살 강인재입니다. 희재가 오늘 엄마한테 편지 읽어줄 거 있어? 어버이날 편지, 엄마께. 엄마 그동안 맛있는 것도 해주시고, 제가 필요한 것다 사주시고, 똑똑하게 해주시고, 친구들 많이 만날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중국도 보내주시고, 센터나 캠프 같은 것도 많이 보내주시고, 교재도 사주시고, 제 멋진 옷도 많이 사주셔서 감사합니다. 풀카도 사주시고, 학교도 일찍 보내주시고, 운동도 많이 시켜주시고, 저를 보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제일 엄마께 감사했던 순간은, 제가 줄넘기를 못할 때 힘드신데 농구도 시켜주고 줄넘기도 청정공원에서 많이 시켜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빠도 피곤한데 저 혼자 심심할까봐 줄넘기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고마워, 희재야. 희재 기억나? 청담공원에서 희재 줄넘기 잘 못해가지고 소장님 미션으로 엄마랑 맨날 맨날 가가지고 줄넘기 할 때, 어?
힘들었는데 처음에 5개 하고 그 다음엔 10개 하고 늦은밤까지 하고 엄마랑 같이 뛰고 막 그래가지고 좋아졌잖아. 그치? 근데 나 그때 너무 속상해가지고 이제는 하는데 엄마 엄청 속상해서 소장님한테 전화했습니다. 소장님한테 남들은 10번 할 거를 우리 이제 100번 연습해야 되는 게 속상하다고 했었어. 근데 우리 희재가 잘 따라와줘서 너무너무 고맙게 해가지고 소장님이 그때 카스에 올려주셨어요. 엄마는 희재가 엄마가 하자는 대로 맨날 잘 따라와줘서 너무너무 고마워요. 진짜 지금까지 커온 것도 고맙고 근데 너한테 맨날 더 잘하라고 해서 미안해. 앞으로는 엄마가 너 있는 그대로 많이 받아줘. 알았지?